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순복음 선교사들이 1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한 660여 명의 선교사들은 다양한 선교 전략을 공유하며 쉼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660여 명의 선교사들이 성도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으며 등장합니다. 25일 겸손의 선교, 성령과 함께를 주제로 열린 선교대회에는 63개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선교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사역에 임해달라고 권면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순복음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자고 말했습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 이외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대만 타이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경숙 선교사는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흠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나 순복음의 88만 성도님들의 위대한 기도의 힘이 있기에 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와 함께 시작된 이번 대회는 27일 선교사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미스바 기도회 등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김윤수입니다.